게임 TV. 명예를 아는 자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흑자는 말하죠. 전략과 힘을 지배해야 이길 수 있다고요. 전쟁은 속임수다. 어둠 속에 숨어 적의 뒤를 쳐라. 아니 뭐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재밌게 놀아보자고. 노래가 왜 이래? 모르겠어요. 시작부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뽀기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바로 당군의 하수손 제닉스와 함께하는 당군의 하수손 게스트 우리 갑보기님의 31번째 그렇죠. 아 생일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제... 선물은 좀 받았습니까? 선물을 아 이제 저희 팀원분들이 기프티콘을 많이 주더라고요. 나 안 줬는데? 형님은 안 주셨고. 난 사주려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 끝나고. 아이 그럼요. 아, 아 믿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한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또 갑보기님 아, 제니스와 그렇죠. 함께한 당근 하스톤의 최초의 2회 출연자. 그쵸. 어, 최초인가요? 네 최초입니다. 크라니씨님 두 번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네, 두 번 나오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한 번에서 한 번 섭외했는데 이제 방송 출연까지 겹쳤었는데 어느 분이 결혼하신다고 일정이 좀 막 바뀌면서 아. 네, 결국에 못 나오시게 됐었죠. 그렇군요. 네. 그럼 제가 최초 출연자이자 최초 2회 출연자네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예, 뭐 대단한 의미는 아니니까. 아, 네, 와서 들었는데 그 필프리님이 저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나오게 네. 됐는데 네네. 와서 들으니까 제가 출연한지 모르셨다고. 어, 네. 처음인 네. 줄 알고. 저 진짜 네. 몰랐어요. 네. 이게 저 VOD를 확인해 보시면은 출연진들이 다 그 나와요. 게스트들이 아이디가. 근데 식빵 아재 전에. 갑보기님이 나왔는데 그게 아이디가 안 써있더라고요. 맞아요, 안 써있어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안 나온 줄 알았어요. 서운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뒷끝인데? 네, 마음이 이거 담아두셨던 것 같은데, 사실. 약간 있어, 약간 네. 있어. 예, 갑보기님이 또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또 하필 생일이고. 그렇죠. 저희가 간단하게 또 이벤트 했습니다. 하필, 이거, 하필 생일이고. 예. 그렇죠, 하필 생일이고. 하필이면, 아, 마침. 하필이면 생일이라. 마침. 어, 입좀 터는데? 네. 어, 많이 들었어. 그치, 예. 그리고 갑보기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CG를 또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진 뭐야? 누구야? 잠깐만요. 누구예요 이거 사진? 어느 분이죠? 사진 뭐야 이거? 좀 심하게 한 거 아니에요? 저게 이제 저 그 블리즈컨 갈 때 여권 사진이 필요해갖고 촬영을 했는데 네? 여권 사진이요. 여권. 얼마 전에 찍었다고요 저걸? 저거 한 두 달 전인가? 여권 사진도 요즘에 포샵합니까? 아 포샵을 좀 심한데? 제가 포샵하는 거를 옆에서 직접 본 게 처음이에요. 네. 근데 막 손이 막 날아다니시더라고요. 오. 일단은 갑보기 이름은 김정현, 나이는 31살, 12월 15일생, 오늘이 생일입니다. 그렇죠. 샤이니팀 소속의 팀장이시죠 지금? 소속뿐만 뭐, 예, 아니라 무늬만 팀장으로 예, 있습니다. 팀장을 겸하고 있고 트위치 스트리머로 그리고 최근에 또 갑보기컵 그렇죠. 네. 본인의 이름을 달고 이제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CC 시즌3 본선 고블린컵 우승 1회, 트위치 프리미어리그 24강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그렇죠. 저 경력이 추가가 좀 추가를 하고 싶은데 몇 개가 있어요? 뭐 추가할 게 있습니까? 추가할 게 없습니다. 안 생기네요. 네. 네. 앞으로 좀 추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블리즈컨 초청을 받아서 네, 직접 또 이 참가를 했다 주팬더님과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블리자드에서 그만큼 이제 갑보기님을 예. 한국의 어떤 이 하스톤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냥 만만하니까 초대해주신 것 같아요. 겸손하네요. 아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뭐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으면 이 두 분 필프리님도 그렇고 이 갑보기님도 그렇고 최근에 또 OGN 마스터즈 코리아 예선에 참가를 해서 갑보기님 같은 경우는 2회전에서 네. 탈락을 하셨고 필프리님 같은 경우에는 최종 예선에서 환불라드님에게 탈락을 하면서 네. 둘 다 광탈은 아니에요. 그래도 1회전 탈락은 아니니까 둘 다 탈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좀 위안을 삼자면 이 두 분을 꺾으신 분들이 모두 본선을 갔어요. 맞죠? 그렇죠. 저는 네. 네, 두 분을 꺾으신 분들이 다 본선을 갔기 때문에 그분들만 없었다면 본인들이 본선을 갈 수 있다.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특히 아. 뭐 피프리 같은 경우는 최종 예선만 두 번째로 탈락을 해서 네. 최종 결승에서만 네. 그렇죠. 연속 두 번으로 지금 탈락을 해서 사실 지난번에는 제가 이렇게 탈락하고 많이 승부욕이 불타오르진 않았었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 떨어지고는 승부욕이 굉장히 많이 불타올라서 다음에 좀 더 열심히 네.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때도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피프리님 경기를 할 때 그때 이제 마스터즈 심판을 제가 하고 있었어 가지고 마스터 심판도 해요? 예. 네, 심판, 네 심판하고 계셨어요. 제가 심판 보고 있었는데 어, 되게 많이 하는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네, 친구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 투잡이네. 네. 어, 그래서 그때 봤는데 참가자가 이번에 600명이었다 그래요. 근데 600명인데 피프리님의 그 경기가 그 600명의 경기 중에 마지막 경기였어요. 제일 마지막 경기. 제일 마지막 네. 경기. 야, 그리고 탈락을 했으니. 그래서 모든 이제 거기 이제 오지엔 스태프분들이랑 이제 심판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서 그 함블라드 선수를 몇 대 몇 틀렸어요? 3대 1로. 아, 진짜 아깝다. 차라리 뭐 한 갑보기에서 2회전, 3회전 탈락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러니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그리고 그 전에 4강 경기에서 진짜 치열하게 하셨거든요, 휠프리 선수가. 그래서 상대인 이제 판블라드 선수가 2시간인가요? 네. 2시간인가 기다렸다가 할 정도로 진짜 4강전이 치열했는데 결승전에서 맥없이 지시더라고요. 지금 맥이는 거죠? 약간. 아,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굉장히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아, 응원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 저는 심판이 제가 맡은 조합 경기가 끝나서 그냥 집에 가면 됐어요. 거기 더 남아있는다고 뭐 추가 수당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요. 빌프리 선수 경기가 보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디테일하게 얘기할 것까지 네. 없었는데 더 약간 슬퍼지네요. 서글퍼집니다. 네. 자, 오늘 갑보기님과 함께하는 제니스와 함께하는 당근의 하스톤. 뭐 아시다시피 또 오늘 그렇죠. 제니스에서 어마어마한 상품과 함께 또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오늘 갑보기님과 필프리님이 준비해오신 덱으로 한번 방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자, 나이스게임TV 메인 배너. 예, 메인 배너 클릭하시면 오늘의 상품인데 오늘의 상품 브랜드 위크예요. 아, 브랜드 위크입니다. 브랜드 위크. 예, 이게 뭐냐. 12월 14일부터 어제부터죠. 그리고 20일까지 지금 제니스의 인기 상품 슈퍼 세일 중입니다. 오. 사실상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죠. 제니스만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슈퍼 쿠폰도 드리고요. 뭐 10% 혜택도 있고, 주요 카드 다 무이자 혜택까지. 와. 네. 엄청난데요, 이거 지금? 엄청난 것들을 이제 지금 할인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제니스 타이탄 키보드. 네, 대표적이죠, 사실. 이것도 지금 10,000원 정도 할인하고 있고, 보시면은 풀 LED 키보드 타이탄 이것도 다른 제품이에요. 네, 좀 다르네요. 네, 요거는 조금 저렴한데 요것도 할인. 그리고 타이탄 아이온 에디션 요것도 할인. 그리고 K3 네, 요건 브레인 키보드 중에 이제 가장 보급형. 그렇죠. 요런 것도 할인이 엄청 많아요. K4 기계식 입문용 기계식인데 6만원도 안 되는 가격. 그렇죠. 그리고 텐키리스 8만원도 안 되는 가격. 그리고 코도라 이거 굉장히 고가의 예, 코라다. 네, 그렇죠, 코라다. 요것도 10만원대 초반. 엄청난, 웬만한 제품도 다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키보드도 많고, 지금 마우스도 있고, 아래 보면은. 네, 뭐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도 있죠, 아래 내려가다 보면. 네, 쭉 있어요. 헤드셋, 장패드. 뭐 패드. 굉장히 많죠, 지금 이게. 예, 이 세트로도 그러니까, 팔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니스의 모든 그 대부분의 주요 상품들을 다 할인 판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뭐 키보드. 예.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은 20일까지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배너 클릭하셔서 20일까지 할인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딱히 세트는 없고 따로따로 이렇게 다 파는 거라고 하네요. 네네네. 저는 타이탄 키보드 저도 하나 좀 구매를 할까 생각 그렇죠. 중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하나쯤 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오늘 바로 집에 갈 때 구입을 해서 들어갈 거예요. 오. 명성 구입 못 하고요. 아, 그런가요? 온라인으로 왜 배송 받죠?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어디서 구입해서 뭐 어디서 들고 갈지 현장 판매 됩니까? 오, 현장 판매 하네요. 할인가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현장에서는 온라인으로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귀찮게 왜 그러세요? 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음 주 그렇죠. 12월 22일 바로 매치업 제니스와 그리고 나이스게임TV 직원 간의 매치업이 펼쳐지게 되는데 장난 아니에요. LOL로 하게 되는데 그렇죠. 갱승제로가 이 제니스 팀에 속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갱승제로와 제니스의 연합팀 그리고 나이스게임TV 직원 간의 연합팀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오후 5시부터 제니스와 나이스게임TV 경기가 진행되고 그렇죠. 그것이 끝난 이후에 제니스의 당구 하스스톤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니스 공식 페이스북 가셔서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경품을 드린다고 해요. 바로 타이탄 키보드 5분 그리고
스톰엑스 마우스 번지 요것도 드리거든요. 요것도 저 쓰고 있는 건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총 10분께 댓글 다신 총 10분께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제닉스 공식 페이스북 가셔서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아마 댓글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뿔 빨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 이제 막 많이 방송에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로 과연 제닉스와 나이스 게임 TV의 그 이 매치업. 개인적으로는 나이스 게임 TV가 좀 이기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은 뭐 누가 이겨도 네. 저한테 큰 뭐 이득은 없어요. 누가 이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채팅창에서는 뭐 낫겜 처형식이라고. 그런가요? 제가 LOL을 잘 몰라서. 아. 근데 조나님과 갱승제로님이 비견될 정도의. 제닉스 나머지 분들이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파는 걸 봤는데 네. 되게 못합니다. 그게 이제 박빙이 예상됩니다. 예, 박빙이 예상돼요. 그야말로.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니스와 함께하는 당구의 핫스톤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뭐 1, 2, 3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렇죠.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는 아무래도 역시나 1, 3부는 게스트인 갑보기님이 준비한 덱이고요. 1부는 갑보기님의 드루이드, 침묵 드루이드고요. 아, 침묵 드루이드. 예, 2부에서는 제가 주문 도적, 가제짠을 이용한 다시 한번 주문 도적을 살려보고요. 마지막 3부에서는 갑보기님이 앨리스 스타시크를 이용한 전사 덱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1, 2, 3부 모두 이제 지난 모험 모드. 그렇죠. 4주차. 네, 4주차 이제 모험 모드가 다 열렸기 때문에 4주차 모험 모드를 가지고 한번 덱을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력 뭐 이기고 지는 게 그쵸?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카드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그 활용 여부에 대해서 좀 보시고 본인들의 덱에 좀 적용을 하시면 그쵸? 좋을 것 같아요. 자, 1부에 보여 주실 갑보기님 덱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시계 나올 텐데요. 네. 제가 좀 약간 급하게 준비를 해 왔는데 나름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네. 한 10시간 정도 준비했다고. 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마스터즈 예선이 끝나고 그쵸. 오늘 이제 화요일까지 시간이 한 하루 이틀 정도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 개인 방송도 안 하고 계속 이제 오늘 낮겜 출연을 위해서 한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방송 때문에 네. 개인 방송을 못했다? 그렇죠. 아,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준비하시죠 왜? 하면서 하는데 이게 너무 방송을 켜놓고 하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안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죄송한데 그냥 방송 네. 끌게요 하고 끈 다음에 계속 이제 덱만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 준비성은 뭐 여전합니다. 아, 근데 덱이 좀.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새로운 뭐 추가된 카드 이런 것들도. 일단은 이제 4주차 카드를 이제 보시는 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가장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번 주에 추가된 카드, 이 으스스한 석상. 으스스한 석상. 그렇죠. 이제 4마나 코스트에 공채합이 이제 77이라는 무시무시한 스탯을 지니고 있는데 단점이 적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 카드가. 그러니까 혼자 있지 않으면 네.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혼자 있으면 공격이 가능한데 두 개 이상 나오면 공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거의 안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카드 평가를 할 때 이제 얼마 전까지 지금도 세계 랭킹 네. 1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타이즈라고 이제 세계 랭킹 1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카드 평가를 할 때 내 필드에 하수인이 없는데 이 정도 스탯이야? 좋네 라고 했는데 그쵸? 그러다가 상대편 전장에도 하수인이 없어야 된다고 하면서 말이 없어졌어요. 그 정도로 약간 조건 자체가 휴지죠. 네, 조건 자체가 좀 쓰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에요. 왜냐면 내 그러네요. 필드에만 하수인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 필드에 하수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는 그냥 내가 으스스한 석상을 필드에 냈다 그러면 상대가 똑같이 필드에 하수인을 내주면 얘는 그냥 바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은 편인데 그래서 이 카드를 최대한 활용을 해주기 위해서 침묵 카드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아, 요거 그래서 침묵 들어구나. 그렇죠. 그렇죠. 숲에서 오자 울부짖는 영혼 그리고 무쇠부리 올빼미까지 한 장 이렇게 넣어주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옥절단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인들이 진짜 강력하네요. 하나하나가 그렇죠. 하나하나의 하수인의 파워는 진짜 강해요. 근데 대신에 이 하수인들은 이제 단독으로 쓰이기에는 약간 좀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이 하수인과 추가로 침묵 하수인까지 넣어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자연의 군대와 야생의 포효가 한 장씩밖에 못 넣었다는 게 좀 단점인데 제가 이제 연습할 때 많이 돌려봤을 때 뭐 자연의 군대 야생의 포효가 안 나와도 그냥 때려잡으면 돼요. 그렇죠. 하수인의 힘으로 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까마귀 우상이라는 카드도 지금 추가되었죠? 그렇죠. 이제 이 카드가 이번 주차에 처음 추가가 된 카드인데 네. 사실은 이제 까마귀 우상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기 때문에 이제 보랏빛 여교사를 활용을 해서 네. 좀 토큰 드루이드식으로 좀 활용을 해볼까 하다가 네. 이제 해법을 못 찾아서 그냥 침묵 드루이드에 그냥 맛배기로 한 장 넣어줬습니다. 아, 네. 이제 슬슬 게임 가볼까요? 이제 보기 주로 네.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갑분님 진짜 보여주면서 설명하면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워낙 또 말씀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4급이네요.
연습하다가 네. 좀 떨어졌어요. 원래 몇 급이셨어요? 원래 3급에서 2급 거의 직전까지 갔었는데. 아, 뭐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네. 아니, 네. 승률이 그래도. 전 뭐 전설이었다 떨어진 줄 알고. 미안해 할 뻔 했는데, 미안해 하지 않아도 되네요. 3급에서 4급 정도 떨어졌으면. 저 오늘 한 2급까지 올리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급까지 선언하셨죠? 네. 아, 네. 상대편의 아이디가 어차피 네. 방송에 안 보여서 괜찮습니다. 네. 주술사. 주술사 요즘에 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그로 주술사가 굉장히 요즘 1티어로 꼽힐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덱은 어그로 주술사랑 어때요? 일단은 약을 네. 모든 드루이드가 마찬가지겠지만 약을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천벌이나 네. 또 다른 아서스 지원자 같이 오. 초반에 뭐 상대 하신을 잡아준다거나 네. 아니면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좀 초반 카드가 잡히는 게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은 하나 나왔고 휘둘러치기도 괜찮죠? 나쁘지 않죠. 천벌도 좋고요. 동전. 여기서 가, 동, 네. 꽤나 강력한 토템 골렘. 네, 뭐 사실은 이제 토템 골렘이 강력하긴 해도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그쵸. 다음 턴에 해줄 수 있는 플레이가 뭐 오염된 노움이나 아니면은 땅굴 트루거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없겠죠. 저 있으면은 사실 동전을 내고 토템 골렘을 낼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신 자극까지. 여기서의 플레이. 여기서의 플레이가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없애겠습니다. 휘둘인가요? 네. 아, 확실히 울부짖는 영혼도 생각해볼 만한 것 같았는데 침묵을 좀 더 잘 써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나온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지옥절 단계 나오거든요, 다음 턴에. 아, 이제 나오나요? 아니 왜냐면 이제 지옥절 단계든 은스란 석상이든 네. 사실 거의 비슷해요. 둘 중에 하나가. 합품 4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는 나오고 의사 석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내주고 다음 턴에 침묵 걸 수 있네요. 네. 그렇죠. 침묵을 걸 수 있고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정장 천벌로 잡아줄 건데 뭐 굳이 안 잡아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여기서 안 잡는다. 네. 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상대는 과부하 상태. 이 코스트밖에 코스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걸 잡아내려면 뭐 불의 토템 정도? 근데 굳이 이걸 먼저 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못 때리는 하수인이니까 이게 어그로 술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하수인을 절대 잡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침묵은 다음 턴에 걸어주고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면 이제 다음 턴에 뭐 울부짖는 영혼 나가서 그렇죠. 술사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죠. 근데 뭐 빠른데요? 이게 무기 깨는 게 없지 않나요, 되게? 요게 문제예요. 아, 이게 문제예요? 네, 안 그래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게 문제거든요. 이것만 어떻게든 좀 막아낸다면 침묵 네, 침묵을 걸어주고 일단 나이사는 못 나가고요. 나이사 그렇죠. 나가려면 석상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영능으로 얘를 때리자니 너무 아파요. 그쵸, 상대가 두 명 먹고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영능도 매턴 이제 눌러줘야 되고요. 이제 대무도라도 대무 번화 이런 거 나오면 끝나거든요. 그게 문제죠. 근데 이게 어그로 술사가 1티어인 이유가 네. 사실은 그 두 메모를 끼냐 못 끼냐 그쵸? 때문에 이게 끼게 되면은 거의 진짜 뭐 0.5티어로 올라가요. 어그로 술사가 아시잖아요. 이 두 메모 대무 하나 대무 두 개 진짜 대무 번화 이러면 2딜만 있어. 빠지기까지 한복해도 되나요 이거? 아니 보죠. 아 봐야 되나요? 네네네. 그러면은 데미지가 8 그리고 한 번 더 8. 아 주사 진짜 세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무슨 덱을 해도 그렇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 두 메모를 깨지 않는 한 힘들었죠. 예. 와 진짜 세다. 시작부터 깔끔하네요. 저거 한번 치는 거 봐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거 침묵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괜찮고 까마귀 우상에서 올빼미도 아 저 괜찮 되게 괜찮은데요 이거 올빼미도 나오는데 아니 상대 주술사가 너무 세서 그렇지 네 지금 사실은 이거 77이 4코스트 나간다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 침묵 카드 자체도 사실 네. 공채합이 이렇게 완전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데 괜히 네 여기 고대 감시자도 있네요? 네, 한 장 있어. 네. 쟤는 왜 들어가 있지? 쟤도 약간 같은 느낌으로. 이 카드도 이제 침묵이랑 연계가 되면 이제 동일한 공채합을 지닌 게 이제 사마나 코스트 이제 서리바람 선인? 그쵸. 근데 그거보다 무려 2 코스트가 낫기 때문에. 맞네. 이것도 2 코스트 4호니까. 그렇죠. 굳이 그렇죠. 나쁜 공채합이 아니죠. 이제 침묵을 다 이제 얼마나 잘 넣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무조건 나와요, 근데. 네. 저 아까 그 77짜리 카드가, 네. 공짜 77짜리 카드가 드루이드 직업 카드죠? 아니요. 공용 카드. 공용입니다. 우와. 그럼 그거 흑마 쓰겠네요? 아니요, 안 써요. 아직은 연구가 안 됐어요. 침묵두루 에서만 쓸 것 같아요. 네. 아니, 고대 감시자 대신에 그거 내고 파수병 걸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것도 가능하죠. 가능은 한데. 저도.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조금 무겁. 그러니까 이게 필드 나와서 77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거울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상대가 먼저 필드에 전개를 하기 때문에 쓰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근데 저도 사실 이 으스스한 석상을 보자마자 거기에 굉장히 어울리는 카드다. 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그 고대, 저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나간 거랑. 고대 감시자랑. 그렇죠. 따지고 보면. 예. 근데 공채하면 더 좋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여쭤봤어요. 혹시 유행하고 있나 해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덱을. 일단은 활용도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으스스한 석상이라는 카드가. 자, 일단은 깔끔하게 간 좀 처리해주고 지금 손에 정자와 박사범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일단 여기서 나와줄 수 있는 건 뭐 이교도 아니면 죽음의 군주 둘 중에 하나 정도? 그렇죠. 용사제라면 뭐 기술병? 오. 이러면은 일단 이게 나가게 되면 다음 턴에 5만화가 되면서 정자 박사범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나서스가 제압을 당하려면은 4만화이기 때문에 뭐 벨렌의 선택이나 네. 아니면은 고통 두 장의 카드 중에 한 장도 없다면 다나서스가 이번에 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박사붐이 가능해지죠. 게다가 침묵 카드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나서스의 중매를 제거도 가능하고 그렇죠. 울부짖는 영혼이 약간 다음 베스트 들어올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군주에서 또 튀어나올 수 있는 게 네. 이제 침묵 드루이드다 보니까 하수인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강력한 게 많아요. 네. 전투의 함성이 없고 그냥 자체 스탯이 높은 그런 카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죽음의 군주에서 나올 수 있는 하수인 기대값도 네. 좀 높은 편이고요. 자, 그리고 부상당한 검기. 치마까지. 이게 사자가 드루이드 잡는 되게 전형적인 그렇죠. 거거든요. 검기 치마. 검기를 오! 올빼미. 이거 걸고 어디다 걸어야 될지도. 근데 나옵니다. 여기서 걸어도 야포까지 써야 이걸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야포까지 그러면은... 써야 잡을 수 있는데 얘는 못 잡아요. 검기는 못 잡아요. 그럼 박사범? 박사범이죠. 애매할 때는. 네. 박사범 나갈 수 있을 때 나가면 일단 좋죠. 네. 그리고 이번 턴에 일단 비폭탄도 네. 쓸 수가 없고 5만원. 비폭탄도 그렇고 상대가 6코스 때 요즘 또 새로 나온 생매장이라는 카드 아직 예, 소개되진 않았는데 네. 생매장이라는 카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나가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생매장이 되게 섞어놓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제가 쓰면 사제에 대해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말 진짜 그렇죠. 좋아요. 그게. 너무 좋던데 그거. 네. 드루이드는 재활용이 똑같이 6코스인데 상대 덱이 그대로 넣어주는데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카드는. 진짜 너무 아무리 이제 직업 간의 특성이 있다고 해도 네네. 확실히 너무 성능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죽음으로 일단 제압이 됐네요. 생매장이 고용 카드인가요? 아니요. 사제 전용 마법. 사제입니까? 네. 아 사적이 또. 여기서는 뭐 침묵 야포 쓴다면은 마찬가지로 잡을 수는 있는데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발투베 드루이드로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한번 돌아서 한번 돌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생매장을 발드로 쑥 안 쓸 것 같은데 생매장. 이게 제가 다음 턴에 6턴에 뭐 실바나스 같은 거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핸드 있어도 안 쓸 것 같아요 이번 턴에는. 그러니까 실바를 좀 제거하는 용도로. 네. 네. 그러니까 중매도 발동 안 하고 그냥 필드에서 없애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발드 제거 당하고 치마 하나 더 쓰고. 이런 진짜. 아키까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어?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이게 잠시만요. 어떡하죠? 저거 죽음의 군주 진짜 안 죽는다. 어차피 다음 턴에 이제 울부짖는 영혼 야포 되니까. 네. 이번 턴에는 석상. 그냥 석상. 그리고 영능. 석상 그리고 올빼미인가요? 올빼미를 죽군에 사용을 해주고 죽음의 군주의 폭탄을 박아서 4 데미지로 검기를 잡는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가능성 있습니다. 네, 검기를 이렇게 때려서 검기를 제압을 하면 되죠.
아.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어쨌든 뭐 힐할 곳이 이제 두 군데가 됐으니까. 그렇죠? 힐도 못하죠 그리고. 어차피 아키가 나왔기 때문에. 아키 힐은... 때문에 또 힐도 못하고. 예. 그렇죠 그렇죠. 좋네. 그러면은 다음 턴에 불진. 으스스 한옥사. 이러면은 불진. 왜 이러지? 리플리 클리어 하고. 네. 아유 잘하네요 저.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네. 그럼요 저. 그럼요. 이럴 때 나오는 다른 아서스 지원장 굉장히 좀 얄밉죠. 아니 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침물 거는 거예요. 침물 걸고 까다로운 이 검기 제압해주고 이 필드를 맞춰줬죠. 3대3으로 네? 3대3. 근데 확실히 질 자체가 좀 워낙 차이가 나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네, 영웅으로 그럼요. 공격적으로 쓰고 볼진으로 제거하고 사무 제거하고 교환 아 검기 하나 더. 근데 솔직히 검기 치마 두 번은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자군? 자군? 아 석사? 아 석사? 이거 이길 수 있습니까? 아 저 근데 궁금한 게 이 덱을 그럼 이길 수 있는 덱이 뭐예요? 이 덱은 다 이길 수 있어요. 네? 다 이길 수 있어요. 네, 어차피 이게 상대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기보다 내가 좀 주도권을 갖고 네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덱이기 때문에 내가 풀리면 이긴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상대가 너무 대응을 잘해서 네. 이게 제가 많이 굴려보고 왔는데 네. 이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보시는 분들 약간 오해하실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이거 되게 드문 경우예요. 전턴에 사실 뭐 저번 게임에서는 주술사가 두 메모 대무 대무 그렇죠. 두 메모 대무 대무 아 그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한장 볼까요? 한장 보죠. 뭐 기대할 만한 카드가 있나요? 이거 침묵 지옥 절단기 몇 장 넣었어요? 두 장이요. 근데 왜 안 나와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지금 지옥 절단기를. 네. 아 오버트 4. 네 끝났죠. 지옥 절단기가 좀 나와줘도 어떻게 좀 해볼 텐데 지옥 절단기도 안 나오고. 아 솔직히 좀 안 풀렸어요 패가. 상대는 좀 잘 풀렸고. 아 저는 사실 안 풀린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상대 너무 잘. 상대 너무 잘. 그렇죠. 상대가 S급 밴드였죠 사실. 치마도 두 개 있었고. 죽군도 있었고. 맞아 맞아. 이 원래 이런 덱이 아닌데. 아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네. 너무 자연스러워요. 괜찮아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네. 이번에는 뭔가 좀 제대로 이 덱이 왜 제가 이 덱을 왜 들고 나왔는지. 사실 이제 들고 나올 때 승률에 좀 많이 초점을 맞췄거든요. 승률에 초점을 맞추셨다. 네. 승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 그래요? 이게 승률에 초점을 맞췄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이번에는 뭔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일단 성공이기 때문에 4만원, 5만원 할 수 있는데 너무 무겁고요. 네. 그렇죠. 뭐 약을 잡고 가자고 오고투사를 빼기에는. 네. 안 나왔을 때 또 치명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보험용으로 오고투사 정도만 하나 가지고 가겠습니다. 되게 그렇게 저코스트가 썩 많진 않네요, 사실. 지저리 뒤에 나왔어요. 그렇죠. 뭐 까마귀 우상도 있고, 네. 약도 있고. 그 전사 이렇게, 좋아요. 2, 3, 4, 5. 이거 내면 아마 이제 무기에 잘릴 거고요. 그렇죠. 무기에 잘리면은 오고투사를 내주고. 오! 이 판은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거 안 잘리면? 안 잘리면? 바로 4코스에 딱 잘리죠. 그럼 오고트사. 전사가 이글도끼를 첫 핸드에서 잡고 있을 확률이 뭐 한 80%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니던데요? 제가 전사하면? 상대 전사! 상대 전사. 아니 그거를 어떤 분이 진짜 통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78%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거 찍고 이래라. 찍고 어서 이래라. 네. 그러면은 숲수로 제거를 해주고. 느낌 나오네요. 찍고 이래라? 찍고 각 나왔죠? 네 이래라. 그러면은 상대 1만 하니까 못 쓰죠? 그렇죠. 그러면은 숲수로 제거를 해주시고 다음 턴에 네 지옥 절단기가 나가면 됩니다. 상대는 여기서 죽발을 들고요 이제. 그렇죠. 근데 아파요. 이게 찍다 보면은 네. 굉장히 아파요. 영능을 못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나갔을 때 뭐 나이사나 뭐 마격이 없다면은 네. 이걸로 거의 게임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마격이 동전 던지고 뭐 고통의 수행사제 내고 태우고 보겠습니다. 아굴 불안정한 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예. 근데 광년사 예. 손님이네요. 야포 터졌고요. 전벌 터졌고 숲수 터졌고 까마귀 터졌고 오거 투사 휘둘러치기가 있긴 있는데. 네. 치고
치고 휘둘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그러고 보니까 지역절 단계에 침묵을 걸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 활용도가 좀 있구나 이게. 이거 그러니까 리스크 있는 카드들을 넣었구나 많이. 여기서 만약에 휘두를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가면은 일단 휘두를 쓰면서 하나 둘 얘가 공격 4되고 얘가 또 터지면서 공격이 6되고 네. 얘는 피가 7이고 그럼 네. 이렇게 교환되거든요. 네. 그러면 얘가 그냥 한 대 때릴 곳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제약기가 있었으면은 잡았겠죠. 네. 제약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돌아갈게요. 아, 네. 잡아주고 이건 좋아 보이네요, 간단히. 좀 천천히 돌아가겠습니다. 카드 3장, 뭐 3장 6장 터도 돼요. 터져도 어차피 어그로 드루이드에 이제 지옥절 단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카드가 조금 터지더라도 어차피 카드 다 보기 전에 그냥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터지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어, 손님. 손님. 네 분. 네 분. 나물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찍고 소용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소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소돌 육손님 같은데요? 있으면 안 되는데. 소돌. 네, 소돌. 네. 몇 개 터지는 거예요? 엄청 네. 터지는데. 여섯 장 남았죠, 되게? 하필 손돈 만나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어, 이거는 실수죠. 동전 먼저 썼으면 다 태웠는데. 그렇죠. 굉장히 친구가, 좋아하시네요. 예, 저 친구가. 실수해도 이긴다. 아, 그렇죠. 뭐 예, 이런 여유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이걸 안 잡아요. 그렇죠. 왜냐면 못 움직이니까. 그러면은 이걸로 침묵을 시키고 야생의 포효가 남았을 거거든요. 안 터졌던 것 같은데. 탔어요. 아, 탔나요? 네. 아, 예. 탔군요. 탔으면은 어떻게 끝내지? 근데 이거 만약에 안 잡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럼요. 근데 지금 훔쳐치고 잡는 것 같아요. 잡네요. 아, 잡네요. 네. 아이고. 너무 신중하시는 분이고. 어, 방대전 왜 지금 내죠? 네. 실수죠. 일부러 실수.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실수. 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실수죠. 실수. 네, 실수긴 한데 네. 이렇게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실수인데 네. 되게 굴욕적이지 않나? 이런 애한테 지나니 이런 사람한테 내가 아, 너무 잘 풀리네요. 이게 다 상대가. 아, 그래서 사실 손님이 이렇게. 굉장히 잘 푸는 거죠, 이 정도면. 전체 경로도 잘 잡혔고. 뭐 실수고 나발이고 이기면 되는 게임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이런 덱이 아닌데. 도발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드로우 봐야 되나요, 이거? 드로우 보기에는 지금 4장밖에 안 남아서. 아, 네. 어느새 4장이군요? 네. 어. 일단 방제자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뭘로 잡아요? 돌진합니까? 돌진으로. 돌진이죠. 네. 돌진으로. 일단 방제자 이기고 싶으면 일단 방제자 일단 잡아야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일단 방대자 잡았으니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카드가 있나요? 지금 일단 야포 박사도? 터졌고 박사붐도 아까 터졌던 것 같고 네. 안 터진 게 뭐 있지? 아, 이런... 멘탈이 안 터졌네 아직. 아, 방대자 또 나왔네요. 아, 아이고 크로크론. 아니 연습할 때 잘 돼서 갖고 나왔는데. 몇 시에 연습하셨어요? 저 아침이요. 아, 아침하고 또 저녁하고 네.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새벽에도 좀 하고. 예. 2부 언제 넘어가나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망한 것 같은데. 고대에 가면 진짜 이게 15, 16 딜. 힐 하면은 16. 힐 하고 영능까지 올려야 사네요. 네. 아직 안 죽었죠. 무기를 찾은 이제 뭐. 네. 나오던 데서 뭐. 1회라나 4분이나. 네. 내 오른들과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그렇죠. 카드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된다. 활용하는 것 좀 보고 네. 싶어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어, 원숭이 보무지도. 네. 원 생각한 카드죠. 아, 네. 그렇죠. 저거 하나 좀 보고 갈까요? 저게 뭐예요? 저거 정확히 설명 좀. 저게 이제 3부에서 이때 또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황금 원숭이 보물지도라는 카드를 되게 섞어 넣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2 코스트짜리 카드인데. 네. 그 카드를 쓰면은 또 그게 또 4 코스트짜리 카드를 또 집에 되게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의 그 카드를 꺼내는 과정을 지나면은 네. 4 코스트 66 도발 카드가 나오는데 그 카드를 필드에 내면은 네. 이제 본인의 모든 카드가 다 전설 카드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그 블리즈컨에서 사람들이 가장 좀 인상 깊게 봤었던 네. 그 그렇죠? 영상이었죠. 그렇죠. 벤브로드가 굉장히 자신 있게 좀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멋진 카드가 있다. 아우, 쭉쭉 떨어지는데요? 2급 간다고 하는데 지금 2급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돌려야겠네요. 2랑 5랑 좀 뒤집으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군의 울부짖는 영혼을 쓰면은 안 죽죠. 네, 나무가 살아있죠. 네, 근데 어차피 나무는 살아도 이제 드루가 죽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좀 떨리시는 것 같아요, 손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이길 것 같아요. 이제 아, 이제 이길 것 같아요? 약 잡았고, 흑마. 흑마랑 한번 보겠습니다. 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아, 다 이길 수 있어요, 흑마랑은? 네. 아니, 어떤 직업을 만나도. 네. 아니, 다 져놓고 다 이길 수 있다고 누가 믿어요? 예, 상대가 너무 잘 풀려가지고. 화요민프? 아, 화요민프 뭐, 쉽죠. 그러니까, 화요민프가 어쨌든 이 카드도 이제 저, 낮은 코스트에 높은 공채압을 갖고 있는 하수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리스크가 있죠. 네, 제 카드들도 전부 낮은 코스트에 리스크가 있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싸웠을 때 제 카드가 오. 유리합니다. 이건 고감이 좋지 않나요? 고감을 지금 방금 명치 터질 것 같은데 이건 고감 먼저 내고 다음 턴에 동전 운영을 해서 필드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본인이 판단하세요. 본인의 네,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죠. 어, 좀 더 큰 그림. 큰 그림 가겠습니다. 아, 큰 그림 갑니까? 큰 그림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동전 지옥절단기도 되고. 그렇죠. 네. 동전 지옥절단기 그 다음에 고감 정자 울부짖는 영혼. 가죠. 근데 이게 또 나와서. 아, 돌아갑니까? 네,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약은 일단은 하시고 보시는군요. 네, 이게 네. 원래 안 나왔으면은 네. 약을 하기 위한 그냥 정답 아니에요? 명분을 찾은 거 아니에요? 약을 하기 위한 명분 아닙니까? 일단 믿고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믿어주십시오. 네. 믿어주세요. 아, 단검 외사. 방향 중. 오, 단검이 더블. 쌍권총. 아, 또 굉장히 또 잘 풀리네. 네 발이죠, 이러면? 한 발. 두 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 발, 네 발. 아, 와, 잘 피했어, 잘 피했어. 잘 피했어. 이러면 이거 안 잡을 수가 없죠. 안 잡으면 단검이 죽는데. 어, 안 잡네요. 네, 어차피 두 마리니까. 아, 저 친구. 이거. 이러면은 이렇게 가서요. 지절 이렇게 지절까지 내고 이렇게 운영되죠? 해서 울령 나가서 이러면 이거 죽어도 만화가 감소하지 않으니까 다음 턴에 지절 이거 지식 정령 나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잡고 단검 두 마리 다 잡아주고 이러면은 상대가 굉장히 암울해지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나이사? 나이사 안 써요. 압도적인 힘. 압도적인 힘이 빠져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 그렇죠. 압도적인 힘이 빠지면은 그만큼 내 명치 들어올 딜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도발 막 세우고. 아, 도발 세우면은 이거 다 이걸로 다 죽이면 돼요. 네. 아, 죽이면이 아니라 그 파괴하면 압도, 됩니다. 압도 걸고 잡겠네요. 그러면 잡겠네요. 잡고 네. 잡고 그다음 시작까지 잡고 네, 이렇게 이걸로 이거 잡겠네요. 그렇죠. 그 4사가 나오고. 괜찮습니다. 분위기 제일 좋아요. 지금까지 했던 판 중에서. 아, 그건 맞아요. 네,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 손패도 없고. 상대 네. 손패도 없고. 들어가야죠. 뭐 힐을 할 필요 없죠. 압도도 빠졌으니까. 지절. 지절. 아, 휘둘러 치기 좋아요. 이러면은 다음 턴에 으스스한 석상 나가고 휘둘러치기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금 오 여태까지 했던 판이 진짜 제일 좋은데요? 원래 연습할 때는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오. 근데 이상하게 꼭 네. 지금 비웃으신 거죠? 아니요. 탁구 형 지금 아니요 저 안 비웃었어요. 아 지금 뭐 도발로 지금 굉장히 지금 버틸려고 하는 거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공격적으로 나올 텐데. 정자. 일단 휘둘러치기. 네. 이러고 5데미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킬각이 나왔죠. 다음 턴에 야생의 포요. 그렇죠. 그러면은 12뎀 15뎀에다가 야포같이 하면은 무난히 킬각이 나옵니다. 침묵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다음 턴에. 숲수도 남았고 숲수 두 장 남았고 빼미 한 장 남았고 울부짖는 영웅 남았기 때문에 18장 중에 끝낼 수 있는 카드가 4장 그리고 발드나 자연의 군대가 나와도 되니까 네. 18장 중에 끝낼 수 있는 카드가 3분의 1 이상인 거예요 지금. 오. 끝났죠. 무조건 이건 확률상으로 봤을 때 끝날 수밖에 없어요. 뭐라도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거 나가주고 8, 6 최종장에 나가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안전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부터 하고 정리. 원래 킬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 킬각인가요? 8, 6 영능하면 끝났네요. 아 일단은 이거 제거해주고 네, 조용히 해주시고요. 예. 죄송한데 방금 느낌부터 예. 때리는 게 맞잖아요. 아 어차피 이기면 돼요. 어차피 이기면은 늑대부터 네. 때려야 네 데미지 1대 좀이라도 주.. 네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사실 유도한 거예요. 설명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거의 끝났죠 이거 그러면. 어 네 이긴 것 같아요. 이긴 것 같아요. 아스토는 이기는 게 중요해요 사실. 아 그렇죠. 네. 아까 전에 전사 친구가 네. 관계자 그렇죠. 그럼요 실수 엄청 했는데도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기면 되는 거냐. 아. 이겼습니다. 아. 네, 침묵 드루이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가 화염인프라는 카드를 냈어요. 흑마가 화염인프라는 카드를 네. 쓰는 이유가 뭐냐. 1코스트인데 공채압이 좋다. 그쵸.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드루이드는 화염인프 같은 카드가 없냐. 근데 이번에 이제 으스스한 석상이랑 카드가 추가가 그렇죠.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침묵과 연계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은 랭크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네. 거인들로 안 나올까요? 사실 거인이나 마찬가지죠. 지옥절단기나 네. 으스스한 석상의 스탯이 그쵸? 거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손색이 없기 때문에 거인 드루이드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아예 거인을 넣고 용암 거인 이런 거. 아 용암 거인 넣고. 흑마처럼. 흑마처럼. 생명의 나무도 넣고. 흑마도 그럴 거면. 미노제스도 넣고. 그럴 거면 그냥 흑마를 하는 게. 그런가? 네, 그럴 거면 흑마를 하는 게. 흑마 맞네. 흑마를 하는 게 맞네. 그렇죠. 네. 어 좋아요. 그러면은 약 빨아주고. 아 약은 굳이 안 빨아도 돼요. 이게. 오. 그러니까 하수인이 안 잡힌다면은 여기서 약 안 빨고 그냥 영능으로 이거 제거해주고 이거 나가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뭐 힘축 같은 거 네. 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약 안 빨고 성기사랑은 어땠어요 승률이? 성기사도 이길 수 있어요. 아 이길 수 있는데 대충 승률이 아 다 이길 수 있지 몇 발 하면. 성기사는 이제 이 하수인들이 스테이 좋잖아요. 네. 스테이 좋기 때문에 그냥 정직한 힘싸움으로 가면 질 수가 없는데 네네. 이제 뭐 알도르 평화 감시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울다만의 수호자 네네. 아니면 뭐 평등 네네. 참회 그런 게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에 따라서 승률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네. 일단은 안 잡힐 확률이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네네. 승률이 제가 좀 더 좋았습니다. 승률이 좀 더 좋았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손에 휘둘러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좋아요. 용사의 문장. 이건 뭐 제거해주겠죠. 안 하죠? 안 하고요. 안 하네요. 네, 달리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 안 할까요? 해야 되는데 애매하죠. 애매해졌어요 이거. 저 정리 못 하려면 이러면은 본체로 때려야 돼. 아 이걸 몸으로 잡기 또 너무 아프거든요. 그렇죠. 너무 아픈데. 근데 몸을 안 잡으면 필드가 없어지고. 그렇죠. 선택해야 돼요 이거는. 선택하세요. 선택해야 되는데 저 몸으로 잡겠습니다 일단. 네. 확실히 저거부터 잡고 하겠다. 드론 네. 한 장 보고. 오. 빼미 오빠? 잠시만요. 이거를 몸으로 잡으면 지금 체력이 14거든요. 몸으로 잡기가 무서운데. 빼미를 쓰고 본체? 아 근데 왕축이 있어서. 그럼 몸으로 잡아야죠. 잡을까요? 아 좀 무섭네. 이렇게 해서 빼미 좀 빨리 나오지 그죠? 이렇게 본체로 이러면은 얘는 본체를 얘를 절대 안 잡아요. 그렇죠 안 잡죠. 절대 안 잡습니다. 휘둘로 일단 정리는 될 수가 있는데 왕축이네요. 훌륭하고 나온 왕축이거든요 이거. 이러면은 가능성이 생겼죠? 체력이 정리? 절대 안 잡아요. 얘는 절대 안 잡습니다. 얘는 그냥 일자리로 잡을 수 있으니까 잡은 거고 얘는 절대 안 잡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은 휘둘러치기로 정리. 갑자기 미래가 보이는데요? 오른쪽에서 나온 휘둘러치기. 그쵸, 오른쪽에 나오는 쓰게 중요해요. 그리고 필드 하신이 없으니까 얘는 엉뚱해지지 않고 그냥 성기사만 때리죠. 오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분명히 또 필드를 깔아줄 거예요. 그렇죠. 깔아주면은 휘둘러치기로 또 정리. 그 다음에 지식정령으로 힐. 하면은 질 수가 없죠. 그 핸드에 왕축이 지금 들어왔어요. 왕축이 들어왔는데 하신이 없어서 여기다 쓰면은 이제 지옥절단기를 막을 게 없어져요. 그렇죠. 제가 아까 언급해드렸다시피 알두르 평화감시단이나 울다만 수호자가 네. 성기사절에서 핵심 카드인데 이러면 휘둘 갑시다. 휘둘 가고 급속인가요 영능인가요? 급속 쓰면 8코스트. 8코스트. 8코스트가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지식정령 나고 그 다음 턴에 이거가 되거든요. 이거. 그렇죠. 이거 지식정령 있으니까 그냥 당장의 1힐보다 좀 미래를 본다? 네. 다다음 턴까지 좀 매끄럽게 마나 코스트 사용해주려면은 이게 만약에 제가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네네. 여기서 약 못 빨고 그냥 영능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은 뭐 힐도 있어서 죽을 것 같진 않습니다. 보승코. 늦게 나왔네요 보승코가. 평등. 제가 지금 말하는 칼 다 나왔죠. 이러면 다 썼기 때문에 성기사는 힘이 없어요. 아니 이거 평등도 좀 잘못 썼죠. 평등 쓰고 보승코를 내야 됐는데. 아 그렇죠. 그러네요. 지금 저 친구가 지금 아이디가 한문으로 돼 있는데 예. 힐? 박사붕? 3딜, 4딜 영혼? 7딜 더 맞으면 죽거든요. 7? 7. 7딜 나올 게 있나요? 응격의 하사관. 응격의 하사관. 네. 왕축 바르면은 3딜, 4딜에다가 왕축 바르면은 8딜. 그러면 3만화 코스트로 용사의 문장. 3딜 더 해야 되는데 용사의 문장. 용사의 문장 아까 나왔죠. 네. 비전 골렘. 비전 골렘도 있네. 비전 골렘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전하게
힐?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거 힐 하면 쫄보거든요, 사실. 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은 상대는 이걸 정리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정리 못 하죠. 킬각이 있으면 정리 안 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번 턴에 못 끊는다 하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방법이 없죠. 없죠. 아까 평등도 썼고. 뭐 왕축을 여기다 발라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런 방법도 있네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이. 제가 아까 왕축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네, 왕축 있네요. 네. 왕축은 있고.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돌진? 돌진. 눈빛 십자군 기수. 잡고 잡고 본체 때리겠죠. 큰일 났네. 필요하겠는데요. 어! 이러면 이러면 침묵 걸어가지고 이걸 잡아요. 그 다음에 지옥절단. 지옥절단이? 지옥절단이? 육딜이면 죽는데. 근데 뭐 지금 이제 와서 뭐 어떻게. 아, 죽는데 육딜이면 영웅 써야 됩니까? 신성화 지능감 딱 8코스트거든요. 근데 왕축도 썼으니까. 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왔다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뒤에 있어요. 그리고 신의 은총도 못 땡겨 지금 카드가 없어서. 어? 화사관? 안 죽죠, 안 죽죠. 이러면 화사관? 지능검 있어야 되는 지능검 없으니까. 지능검. 예, 지능검 없죠. 확실합니까? 아, 확실히 없습니다. 어, 동전? 동전? 동전. 신의 은총 당기겠다는 거예요. 신의 은총을 당기겠다. 그래서 두 장을 드로해서 지능검을 드로 하겠다. 약간 이런 얄팍한 생각인데. 아니란 생각. 없죠, 없죠. 어, 아, 없어요, 없어요. 뭐죠 저거? 이거 그 신의 은총이거든요. 아닌데? 어, 어 아닌데? 6코스트에? 동전 왜 썼지? 신성화? 그냥 뭐지? 태우겠다는 생각 같은데요? 어? 나 그냥 태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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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안 쓰죠? 어림없죠. 잡아주고 본챔. 자,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본체 가죠. 안전하게. 왜냐면 이미 지금 필드 킬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에이. 이거는 좀 이제 안전하게 이미 킬각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서 상대가 신의 은총도 없고. 그렇죠. 예, 땡겨봤자 뭐 한 장 내고 두 장 들어온데 그러면은 뭐 쓸 수가 있는 게 없죠. 오, 아, 이연승, 이연승, 이연승. 한 아, 예.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한 아, 네. 번만 더 해보세요, 한 번만. 아, 이거 유행하면 안 되는데 랭크에서. 한 네. 번만 더 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이기면 삼승 3패죠. 네, 그렇죠. 네네네. 50% 50% 사실 아, 좋아요. 아까 방송 전에 제가 오늘 오늘 덱 몇 퍼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반반은 나와요 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아, 사실은 그게 제가 네. 굉장히 겸손하게 말한 거거든요. 아~ 원래는 한 70% 80% 나오는데 좀 이상해. 이상했어요 오늘 막 갑자기 두 메모 대물을 막 쓰고. 그렇죠. 원래 잘 그런 경우 없는데. 근데 네. 저 이 덱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괜찮아요 진짜로. 어, 네.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이걸로 흑마처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인흑마처럼. 그렇죠, 그렇죠. 신분이 더 많으니까. 거인들로 네. 파수병까지 넣고, 리노덕스의 생명의 나무 넣고. 네. 어, 생명의 나무는 꼭 들어가야 되나요? 꼭 들어가야 돼요. 힐해야 되니까. 힐해야 되니까. 어우, 나쁘지 않아요. 네, 좋네요. 네, 이 나쁘지 않아요. 핸드.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은 예, 정신자극 나오면 땅이거든요, 정신자극. 네. 정신자극? 안 나왔고, 안 나왔으면은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급속성장 써주고 으스스한 석상. 여러분 나 다음 파츠 팀도 오늘 특별히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안 보고 있다고 막 욕하지 마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수님들 채팅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 보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오늘 네, 게스트분께서 꼭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하셔서. 아 근데 파마기사는 좀. 아 그거 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되면 좀 힘들어. 그렇죠. 어, 무슨 직업을 해도 천벌이 잡혔으면 모르겠는데. 아이고 비밀지게 보 숨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은 병력 수집인가요? 아 이게 병력 수집인데요. 일단은 일단 이거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병력 아, 수집. 저게 무슨 비밀이어도 짜증나요. 그렇죠. 일단 경쟁심 참여 아닌 것만 확인을 했는데. 그렇죠. 솔직히 엎드려도 짜증나고 네. 구원도 짜증나고 안 갚아. 병력 수집. 병력 수집. 벌목기? 아. 그냥 벌목기? 비밀지기 비밀, 보스고 병력 소집, 그 다음에 벌목기, 로데브, 수수께끼 도전자. 저희 근데 엎드려인데 엎드려를 피할 수도 있어요 이게. 피할 수도 있죠. 피해서 네. 그 비밀지기 잡을 수도 있죠. 아닌데요? 아니네요. 참이 아니니까 내주고. 안갚음이네요. 네. 안갚음 구원 둘 중에 하나네요. 네. 그쵸. 벌목기. 어 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는 알도르 평화 감시단이 최악일 것 같긴 한데 신성화 나는 한 장 한 번 휘둘 석상 휘둘었어 휘둘이 수수 아 좋은 거 터졌다 아 휘둘이 치고 휘둘이 타시면 안 되는데 무시하고 달리죠 휘둘이 타시면 안 되는데 저도 무시하고 달리면 돼요 어 같이 달린다 네, 어차피 팔자리 하수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할만할 것 같아요 이거 저 안 갚은 구원 저는 끝까지 뺄 생각 없어요 어. 서로 명치만 보고 가다 안 하고 달렸을 때 누가 이길지 침묵 한번 더 걸 네, 그렇죠 울려까지 달립니다 이러면 필드가 4회 5회 7 일단 이거는 잡을 거예요 이건 잡을 거고 얘는 안 잡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면 11이니까 로제고요. 11이니까 앞을 못 쓰니까 앞을 못 쓰니까 티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상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야포 있구나. 근데 이거 진짜 오코의 로데보 진짜 나왔네요. 예. 네. 네. 다음 턴은 수수께끼예요. 다음 수수께도 예. 진짜 극혐이다. 진짜 제가 원래 이거 들고 나올래다가 욕 먹을까봐 안 들고 나왔거든요. 혹시 철면수심 그 컵 네. 대회 나가서 성기사하지 네. 않았어요? 비밀 기사? 아 그때는. 제가 팀을 위해서 제 한 몸 희생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3대 0 막 이렇게 하던데 어? 어? 도발? 잠깐만 버틸 수 있다? 돌진? 돌진? 11, 11, 15, 16 아 이게 아 이게 제가 봤을 때 안가품이에요 안가품 그쵸 안가품이기 때문에 도발 걸고 본체 달리고 이거 안가품 빼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여기 걸려요 그러면은 나이사 이거 잡고 네? 이게 안 갚은 로뎁에 걸려거든요 여기 찍! 아 안 걸리네 네 그러면 하나 정도 정리하고 도발 정리하고 도발 네 정리하고 도발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됐어요 됐습니다 교환 다 해야 되고 됐습니다 이런 명치 보고 지금 굉장히 튼튼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감이가 아니라 그 내가 누구냐고 나오면은 이제 나이사 강 나오죠. 누가 감이? 누가 감이? 아 자꾸 누가 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누가 감이가? 네. 내가 누구냐고. 예. 내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냐고. 네. 내가 누구냐? 용사의 문자. 아 어, 이러면 나이사 강도 나왔네요. 그렇죠. 나이사 강 나오죠. 이걸로 이렇게 신병 잡겠죠. 이제 쫄았으니까 잡고 나이사로 잡아주고. 아 근데 상대 필드도 제법 단단해졌어요. 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리해요. 정말 유리합니다. 잡아주고. 필드 하수인을 많이 깔아주는 게 좀 중요하네요. 어, 이거 진짜 반반 승률 나오나요? 아, 그럼요. 킬각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차라리. 아, 근데 이거 자꾸 하는 게 낫겠다. 자꾸 하고요. 아, 신성화 나오면 안 돼가지고, 이게. 킬각 나오고. 여기서 최악이 뭘까요? 최악이. 신성화죠. 최악이 신성화고, 최고는 박사붐. 아, 근데 수계 들고 있었어요. 잠깐, 이러면은 7, 9, 9에다가 6 더하면은 15. 이거, 누가, 아, 잠깐. 다 걸려있는데요? 아, 안 나오는데 킬각 엎드려 안 갚음 나이사 없고 못 잡고 나이사 나왔기 때문에 야포 써서 잡아야 되나요 그럼? 야포 써서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야포 써서 이건 싹 클리어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근데 얘가 피가 8이 되니까 8이 되기가 아까 애매해요 얘가 5, 6 4 이렇게 되는 공격력이 그쵸 8을 맞추기가 되게 애매한데 야포를 그냥 아예 안 쓰고 다음 턴에 쓰고 그러니까 무시? 어차피 두 마리 박아 얘가 죽거든요 네. 야포를 써도 두 마리 박아야 죽고 야포를 안 써도 두 마리 박아야 두 야포 마리 안 쓰면 세 마리 박아야 되죠 그러네 아 진짜 너무한다 무슨 뭐가요? 파마요 진짜 너무한다 아, 지난주 철수컵 잘 봤습니다 파마 기사 하시는 거 아 이거 진짜 너무한다 이거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 너무 아프다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거 차라리 왼쪽 거 두 개로 치는게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로 살리죠 이거 어 시간 운영 야 빨리 야 뭐야 이거 못 찾죠? 뭐 하신 거예요 피지컬 이거 못 쳤어요 아직 모르니까 어 그래도 영능은 썼네요 아니요? 티리온? 아 이거 지는 거? 아 이거 티리온 아 이거 신성화 아니 이게 안 좋은 게 네. 타
비밀 풀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파마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좀 풀리죠. 바로 안 풀려요, 이게. 이게 항상 그 메타에 그 극혐인 덱도 있어요. 로스몽 그 부문 없구나. 극혐인 덱들이 항상 공통점이 있는데 네. 그 턴 애니메이션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주문도적이 짤랑짤랑거리면서 다 잡아먹고. 그쵸? 또 바로 이전에 이제 손님전사가 이랬고 네. 지금 이제 파마가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네. 일부 뭐 더 하실 건가요? 일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아까 전에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굉장히 하수인들의 공차율이 네. 높기 때문에 대신에 그 페널티를 침묵으로 조금 이제 극복을 해주면은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프리님 이 덱 네. 어떻게 보셨어요? 침묵도로. 잠시만요. 제가 지금 사실 이 덱을 보면서 좀 정신 전반적으로 멍해졌어요. 이 덱이. 생각을 좀 정리할 테니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봤는데 이 덱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굉장히 쓸만합니다. 이게. 쓸만한데 네. 상대가 너무 약간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의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조금만 손을 대면 이거 네. 분명히 이거 이덱 1티어는 아닌데 네. 범용적으로 막 손님처럼 유행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한 2.5티어까지는 2.5티어 저도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손 봐야 돼요. 지금은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저도 지금 좀 손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거. 손은 확실히 봐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어찌됐건 침묵이라는 컨셉을 원래 기존에도 이용한 드루가 있었어요. 그걸 강화할 만한 자코의 뭐였죠? 자코 울긋인 영혼 아니요 그 으스스한 석상 으스스한 석상 으스스한 석상이 확실히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를 보여준 덱이고 아직까지는 개선의 여지가 좀 많이 남아있다 라고 저는 네, 평하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또 잠재력이 있다고 네. 평가를 하는 게 이게 나이사를 빼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예 완전히 나이사 덱으로 가는 거예요. 나이사 맞는 애들만 다 넣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70 이상을 많이 넣어서 굉장히 그 하수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가서 약간 거인응마 그렇죠. 이런 느낌 비슷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가능성을 네. 봤다. 가능성을 봤다. 본인만 본 거 아니죠? 가능성 저도 봤어요. 네.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자꾸 흥마스럽게 한번 하고 싶다는 사실 파수병이나 네. 그런 거 넣어, 아르거스 같은 거 넣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요 그냥 거인 흑마에 으스나석대를 넣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평하고 싶어요. 아, 그것도 맞는데. 네. 드루이드를 했을 때 뭔가 좀 재밌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방송이기 네. 때문에 사실 승패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아, 난 그럼 이렇게 활용해야지 이렇게 활용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송이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뭐 보여주신다고요? 아 저는 이제 주문도적입니다. 그 아까 방금 전에 과거 극혐이라고 불리웠던 가제짠 주문도적입니다. 아 부활했어요 주문도적. 예, 네. 완전히 부활했어요. 충분히 부활할 만한 카드들이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한번 그 덱을 준비해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죠.